사라진다는 느낌인데 이렇게 오사가 나와 있다 보니까 둘 중 하나가 벤이 돼도 위치만 봤을 때는 2층에서 아야게이터가 드론 몇 개 제거해주고 1층에도 몇 개 정도의 불칸을 투자를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오! 드로닝이 따로 되지 않았는데 자, 하지만 트레이드가 이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예. 이게 버티컬을 해주면서 오. 기록보관소 인원을 밀어야 되기 때문에 버티컬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기록보관소를 지금 제대로 밀어내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아 가도라다 선수는 킬 하나 내자마자 바로 발빠르게 돌아오네요. 심지어 아니툰도 중앙 계단을 잠그고 있었던 어차피 설치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치를 관리를 하러 올라가고 있는 라이온 코티드 선수도 잡히고 말았고 시야에 대해서 이제 우위를 가져가는 방어팀이라는 거는 발키리가 나왔을 때 예상을 할 수 알게트 선수 방금 전에 그 C4를 쓰고 내려왔었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처음에 요격을 한 거 그리고 양반은 못 돼요. 그렇죠. 바로 아, 얘기를 하니까 죽네요. 부탁드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없고요. 확실하게 4벽은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핑카를 가져오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에 야수 선수는 그대로 부상에 나둔 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예, 디퓨저 떨어지고요. 코티드와 린. 아, 이거 지금 딱 4벽에 붙어있는 끝까지 해봅니다. 블랙레이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되면 블랙레이가 그렇죠. 마무리를 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1층에서도 사이클롭스가 포인트를 챙깁니다. 존재감을 껐다 켰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리스크만 있고 그렇죠. 메리트도 덜하죠. 자, 먼저 잡고 시작합니다. 네, 엘리베이터 라인 벽을 충분히 열어줄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이제 시간은 돌아나선 상황이고 아 이러면 코티 선수 진짜 나선 계단 유일하게 혼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채광 푸시로 완전히 붙인 것 같아요. 채광 그리고 주식 열어내고 완벽하게 네. 채광 푸시 코티도 잘 버텨주고요. 이참에 우기맨은 설치 완료. 코티 선수가 다운이긴 하지만 푸시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옵저버브가 계속해서 코티드 선수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옷장 밀어낸 다음에 채광에서부터의 설치 트라이까지를 노렸던 것 같아요. 자, 한 명 남았고요. 11초, 10초! 아, 장문에서도 이미 각을 이중으로 잠그고 있는 상황. 네, 이번에는 예, 아니툰도 단념한 것 같습니다. 담원결의 첫 번째 플레이오프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야게이터 선수가 어떻게 보면 장거리 앵글을 통해서 엘라가 사이트 안쪽 인원이에요. 어 야스 간전자리 이거 하지만 야스 선수는 믿기고 사실은 린이 같이 들어가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아 누가 핀지키는데 오! 예. 이거는 채광 쪽에 설치되어 있던 치르기 주시자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담원기아입니다. 위치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담원기아도 네 일단 보치 컷 일단 대기장소 잘 찔렀어요. 하지만 아 하지만 오우. 기가 막힌 타이밍 가토라다 다시 한번 빠져나갑니다. 오 이거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지만 와 이거죠. 네. 그래도 어떻게든 막아주고 싶죠. 위치까지 그렇죠. 예. 린이 다시 한번 잠궈내줬습니다. 시도를 하네요. 자 논개 메타 갑니다. 우기맨 여기서 가스탄 마시면서 전에 기생정신 그렇죠.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고요. 더 이상 설치 되는데요. 두 명이에요. 설치 됐어요. 이렇게 잡아낸다 하더라도 근데 해치 위에서 한 명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오! 오! 네! 위를 점거하고 있는 거는 일단 담원계의 코티드입니다. 체력이 1이 됐거든요? 어차피 네 번 칙칙 소리 나기 전까지는 진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좋아요! 나이스! 아, 코티드! 코티드. 그래도 마지막에 끝까지 해치 위를 점령을 하고 있었던 코티드의 판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는 바닥 쪽에까지 같이 벽이 열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고 딱! 진짜 아야게이터 진짜 혼날 뻔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앉으면서 접착 포개를 붙이면은 로테이션 벽 안쪽으로 들어갈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시간도 부족한데 가토라 선수가 지금 지하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체감 푸시를 하고 있는데 지하 쪽을 비질이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상황 중 하나입니다. 지하 잡고 있는 게 아무도 없거든요. 하지만 우기맨이 이렇게 또 한 명. 자 설치 누르고요. 침착하게. 코티드는 잡았지만 시프가 없죠, 스지씨. 아 이거 폭탄 뒷설치이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설치 들어가죠. 우기맨은 멱살 잡히면 무조건 때려요. 맞지 않습니다. 아, 자 역전 담원기어. 네 계속해서 느끼는 거긴 하지만 네. 시퍼 한 장 성공 되고요. 가토라다는 서버실 내부에서 버티고 있는 중. ADS를 자, 따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류탄만 들어오거나 선박만 들어와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개쌍까지 이게 뭐 가스탄도 손에 들면서 망연이 있을 순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맞으면서 들어와서 가스탄 데미지 너무 크게 받았는데 우기맨. 자 여기서 조금 게임이 드랍 하면서 샷건으로 그렇죠 마무리가 되었고요. 남은 야스 혼자 또? 가스 던지는 건 알고 있는데 누워있었기도 예. 하고 무조건 교환이 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네요.
계속 이렇게 좀 HP가 달았던 건 가스인가요? 불칸인가요? 이게 시즌은 몸을 잡으면서 들어갈 순 없어서 이거 일부러 퍼펙트와 린 이게 코티드 선수가 몽타뉴를 대신 봐주고 린 자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담원기아 몽타뉴를 눕혀버립니다. 아직까지 맺힌 김에 린이 다시 한번 또 잡아주기도 했고요. 이거 자 일단 디퓨저 다운이에요. 스파이더 래퍼 라야게이터 근데 반대편에 매달려 한 번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우리도 아야게이터 디퓨저 없어요. 4초 3초 한 명 한 명 해체 킷을 지금 다운인 상태에서 진행이라 이러면 잘 되면 안 돼요. 예 이번 라운드는 린이 정말 모든 상황에서 잘 캐치를 해주면서 버티고 있는데 코티드가 살짝 방탄캠도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어느새 기록버섯 들어왔더라. 아니툰도 연막까지 활용해주면서 연막 엔트리로 캐상 선수를 잡아내줍니다. 야스! 그래도 디퓨저 인원 다운시키면서 시간을 한번 잠깐 벌어내기는 했고요. 네. 또 마침 비질이다 보니까 비질 노이즈를 활용하면서 2층을 올라갔을 때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2층을 올라와서 괴롭혀주려 했지만 남아있는 연막은 그나마 없기는 합니다. 설치하는 그렇지. 거는 놓칠 수밖에 없었고요. 예, 다시 공짜. 아야게이터 선수의 핑카가 굉장히 잘하는 게 본래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땐 저 캐슬 바리케이트가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사고를 당하면서 밀려나가느냐. 바로 터있는 10포가 있나도 확인을 해주었고요. 계속해서 저 대기장소 1창문 쪽을 잠권해주고 있었죠. 예. 아니툰도 플랭킹 추가적으로 오는 인원 잠권해주고 있었고요. 너무 해치 쪽으로만 올인하는 거 아닐까요? 해치 엎드려서 낙하 엎드려서 낙하. 10포가 없어요. 린이 10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설치를 저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버티컬도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어나는 인원도 잡지 못합니다. 씨도 역으로 잡아내고 자 분위기가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린 먼저 잡기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최강 쪽에서부터 방패까지 펼치는 그렇죠. 린의 충격수 타트릭을 좀 잡기 위해서 린 사냥을 먼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날긴 날았습니다. 야 오프닝 킬 린 다른 곳에서 먼저 잡아내고 이러면 이제 공격이 아예 안 열리거든요. 와 캐쌍 우기면 또 연막이 꺼진 글라지면은 공정한 싸움 나도 1.5 비율 쿠킹이 올라왔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방패도 잡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지마 이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방패 죽자는 방패키하는 인원을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예, 경기 정말 팽팽합니다. 예, 죽었는데 저 위치에는 이제 술탄을 한 번씩 던져보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워낙 많이 숨겨놓은 자리라. 이거 코티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리고 우기맨은 보냅니다. 지금 잡으러 가고 있거든요. 우기맨 보냈고요. 와 그렇죠. 맛있다 우기맨. 가토라다를 잡아 먹었습니다. 구도가 진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관찰 카메라처럼. 자 그렇죠. 연막 다시 한번 의자 밑쪽에다가 숨겨놓고요. 그래도 요괴들은 남아있어요. 통해서 설치 소리를 일단 그래도 듣고 있기 때문에 피킹을 따로 하지 않고 그 뒤에 말이기 때문에 이거 요격 던져지는 거 요격하고 아야게이터 부상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야스가 마무리. 아유 이거 어차피 차고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앵글을 활용을 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설치합니다. 송광 제대로 들어갔고 하지만 캐상 아니순까지 잡아내줬고요. 서버에 있는 거 날고 있는 상황. 야스가 서버에 있다라는 거 얘기해줘서 한번 살리네요. 서버이트가 이럴 때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설치를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야스 살린 맛이 나죠. 이러면 이겼어요. 그냥 남아있는 거 10초 그냥 이래서 그냥 선멸로 가게 됩니다. 이 선멸만 걷어내면 되고요. 싸울 필요 없죠. 나 안 싸울래. 자 역전 다시 앞서 나갑니다. 이게 또 연막을 갖고 있던 아무래도 야스 선수도 내 위에 굴러가는 드론이 일반 드론이면 그냥 보내줄 만한데 감전 드론이다 보니까 대박 보는 사이에 폰 중독 이게 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러면은 그냥 기록 보면서 빨리 버리고 강화 왜 그래? 저기 하나가 부족해서 문 열렸고 용전인데 스마일링 잘 찾아내고요. 엘리베이터 라인을 잡아냅니다. 스지씨 10포를 들고 있는 린 선수의 위치가 좀 중요해집니다. 4초, 3초, 에이스! 눌러요! 설치까지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CAG! 야 이것도 설치를 정말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시간이 꽤 타 있는 상황에서 잡아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쓰고 수류탄 멀리! 이런 수류탄도 한 번 더 마그넷에 끌려갑니다. 오! 린! 그리고 격술탄 작업까지 해주면서 에이스 셀마 다시 한번 제거해주고요.
우와 나이스. 거기다가 셀마 던지는 스즈시까지 같이 잡아줍니다. 이게 또 최강에서부터 같이 진입하는 인원이 있으면은 린 선수는 확실하게 교환이 가능했지만 이게 최강에서부터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요게 드론으로 블랙레이 위치마저도 실시간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 중앙에서 올라온 오 이거 또 또 이겨냅니다. 린 트리플 킬. 어 2층에서 신화를 이뤄내고 있는 린.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얼얼한 상태라서 네, 잡히더라도 바로 교환. 이게 바로 어그린입니다. 어그린. 와.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오, 어그린이 바로 들어와요?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게 에코라서? 에코라서? 오, 에코라서. 대박 났거든요, 이러면? 와, 다른 것도 아니고 에코가. 오, 또 확인. 확인. 가토라다 사냥. 아, 결국 그래서 중앙 계단 열고 어떻게든 도망을 가고 싶지만 잡아냅니다. 커튼. 도망을 갈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 태상 선수도 확실히 좀 해치를 더 열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우기맨 선수의 서바이트가 설치를 들어가게 됩니다. 어, 네 설치 끝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설치 됐습니다. 설치 완료.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가스탄을 쉽사리 던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코티드 쿨하게 매눈 팡. 자, 두 명 잡혔지만 자 20초 19초 이미 해치를 점거하고 있는 인원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해치 다른 인원이 그렇죠. 보고 있겠죠. 자, 여기서 일단 시간이 끌리고 한 명 그렇죠. 남았습니다. 각자 교환. 각자 교환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록 보원소가 아닌 이제 서버 안쪽에 갇혀 있다라는 브리핑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거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아, 자, 이렇게 1세트. 담원기야 진짜 제발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심장 좀. 집념의 담원기야. 사이클롭스를 연장에서 만나면 무조건 잡아내는 담원기야입니다. 그렇네요. 네. 발키리벤을 돌리면서 확실히 이제 사이클롭스의 추후의 방어에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예. 옛날에는 기생방이 좀 승부처였거든요. 아, 자, 핑카 잡아냅니다. 캐서. 어, 내려와서. 블랙레이 끄네. 술탄 오퍼레이터 다 잡혔어요. 엔트리 오퍼레이터가 사라졌고요. 활용을 해서 사단방패 좌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가젯들 반드시 깨줘야만 합니다. 어. 아, 샷건이다 보니까. 아이고. 우기면 어차피 체력이 반 정도 달아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야스 선수를 상대로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렇죠. 스지 선수 이제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네. 어, 건물이 굉장히 높이 잘 있네. 뭐 더 또 깔려 있나? 일단 넘어가 볼까? 와, 넘어가서 리드 잡지만 예, 교환이 지드. 됩니다. 코티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천루의 출발이 좋은 담원 기합니다. 클래시 같은 오퍼레이터를 따로 가져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몽타뉴를 견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가 돌아. 이거는 기와의 낙하는 캐상을 발빠르게 잡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유리 잡는 걸 야스 선수 굉장히 잘했거든요. 예. 이거 술탄 쿠킹 됐다는 브리핑 듣자마자 제대로 들어갑니다. 예. 홈런이 들어가고 와,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와, 코티드 설치할 수 있는 인원 일단 들어와야 되는 인원 먼저 잡아내 주고요. 린도 가토라다 계단 올라오는 거 잡아내 주었지만 와, 아니트 이거 그새 주물려서 네, 어딘지 모르는 나와 상황. 아, 그 충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 일부러 각을 붙어서 설치. 아, 네, 블랙레이가 아, 세 명이 각을 정말 완벽하게 잡고 있었네요. 몽타뉴도 주물하고 그냥 위로 올라가서 시작을 하자라고 느낀 것 같네요. 와, 아니 이거 아, 와 이거 아 핑크 찍혔네요. 네. 아, 이런. 어, 테이블 뒤쪽 버티는 인원 먼저 잡는 수류탄 노려봤어요. 저 코티드. 이러면은 잘 빠져나옵니다. 남아 있는 수류탄은 없긴 한데 피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거고요. 온다. 아, 코티드 창문 인원 다시 한번 풀어낸 데 성공을 했고요. 반대편 일벽이 아직까지도 열려있지 않았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창 넘어오는 거 다운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빼본 것 같은데요. 아, 더 빼고 일단 죽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더 받고 있는 거죠? 못 빼는 거죠? 다 돌아다마자 다운. 이렇게 되면 몽타뉴 혼자 예, 아무리 아니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아니툰이라고 하더라도 몽진따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더 수류탄 엄청 긴 칸델라 하나 던져줬고요. 칸델라 4개거든요. 계단 그래도 스모크 가스탄을 활용해주면서 잘 막아내고 있고요. 이 나우 플레이로 자 이제 칸델라 없습니다. 이제 연막으로 좌우 가라오케 가르고 아 다시 또 플랭킹 도려고 했었던 우기면은 블랙레이가 잠궈내줍니다. 기생방조차도 사실상 지금 뺏겨있는 상태에서 진행이기 때문에 설치는 거의 무조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코티드는 이제 백업 봐주고 있던 인원을 먼저 잡아내주었고요. 네, 설치까지 내줍니다. 되는군요. 이러면은 사실 레펠을 이미 파할 수 있는 인원이다 보니까 아 역시 자 2대2 동점. 사이클롭스도 역시 매섭습니다.
확실히 1층 먹고. 네. 아 이번에는 총으로 제거가 살짝 늦었던 것 같고요. 뭐야? 아니 제대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터 안전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또 이제 창문 쪽 넘어오는 인원이라던가 반대편 가기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린도 가토라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시간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죠. 때마침 방패도 회수하다가 터졌기 때문에 기생박 들어오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코티드 일단 아니툰 잡자마자 그래도 클러치를 가장 높은 사스 듀오 이기는 해요. 아 이제 또 계단은 다시 한번 블랙레이가 채워 올라와 주었고요. 저 가스 하나 남아있습니다. C4도 있고요. 또 오는 것도 일단 코티드 마무리. 창문 넘어온 거는 알고 이거 있어요. 가스탄이 있어가지고 설치 막아줄 수 있어요. C4도 넘겨줄 수 있고요. 절대 조심해야 돼요. 이러면 아야게이터도 아 모르겠다 하고 들어와야죠. 말도 안 되는 다몽기야. 이걸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는 게 바로 다몽기야. 아무리 클러치율이 좋은 사스 음식 다 되자마자 도착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킹 소리 되면 진짜 나갈 거냐고. 네. 핀 뽑자마자 바로 내려가 준비하고 있거든. 아, 그렇지. 아, 뒤에서. 와, 이거 빨리! 진짜! 상상자들의 싸움, 진짜! 그나마, 블랙레이 선수가. 와, 이거는 진짜. 사나이 클럽이 사나이 클럽. 자, 한 명 더 캐승! 또 한 번 CCDO가 코티드 캐승! 그렇죠. 결국에는 같이 진입하면서 커버해주는 인원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우기맨! 이걸 우기맨은 나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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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일단은. 네. 일단은 아시아 네. 기준 국룰 스코어 일단 만들어 줍니다. 비키니 좋고요. 다몬기어가 대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한방 싸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너무 끌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난들 보고 있는데 아이고. 예. 계상 위를 보고 있다가 아이고, 결국 또 시스템의 예언대로 일단 5대 4가 맞춰지고는 있습니다. 오. 때마침 술탄이 한번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못 하거든요. 일부러 계단 쪽으로 좀 길게 던져주는 건데 그렇죠. 와 여기 또 지금 포지션 너무 좋아요. 이거 위치 정말 생각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오? 아 그래도 코딩 일단 아니툰을 잡아낸 거네요. 아니툰 잡아내 주었고 계단은 야스 선수가 다시 한번 채워주려고 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7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 대책 기토 반대편에 다운이고요. 예. 그렇죠. 이번 라운드는 사이클롭스가 챙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뭔가 뚜렷하게 작업이 됐던 게 없었어요. 1층을 먹는데도 상당히 늦었고 많은 스폰킬을 노려보고 있는 블랙레이. 이 스폰킬은 근데 많은 선수들이 좀 알고는 있는 스폰킬이기는 하거든요. 의심. 알고는 있는 스폰킬. 이거 1층 좀 먹어내기 리테이크를 하고 싶은데 캐쌍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도는 모습까지.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와, 그렇죠. 캐쌍. 이러면은 맘 놓고 수류탄을 던질 수 있게 된 야스. 그대로 그래서 밀고 갑니다. 그냥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잡고. 이다 보니까 그렇게 잡아도 두 명인데 한 명! 이제 한 명. 예. 우기면 또 방패를 끼고 있는 수지 씨를 잡아냅니다. 씨 한 번 더 드론해서 위치 파악 다시 한번 하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위치 남아 있는 상황. 예, 알게 됐습니다. 급할 거 없어요. 시간 많습니다. 사무실까지 간 것은 파악이 됐나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누구 핑? 잡아냅니다. 린. 자 이제 미쿠까지 두 개의 라운드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 드론과 함께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고요. 이러면 다시 피하기 좀 어렵거든요. 총뿌리가 봤어요. 자토라다 일부러 총구 쪽만 보여주고 이게 발작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택배를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던 거거든요. 린이 반대편 창문에서 점가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 쪽에 붙어 있더라까지도 알고 있는 상황. 확실히 가토라다 그리고 블랙레이까지 예. 잡긴 했는데 창문 터시 두 개나서 두 개예요. 터시 두 개나서 이거 캐상 자기가 살아날 수도 없어요. 이러면은 창문 쪽에 붙어 있죠. 이거는 예. 스시가 마무리 다시 한 점 차입니다. 아, 두 팀 이제 숨 막히는 경기를 계속합니다. 자, 드론을 확인했고 이제 역발상을 준비 중인 사이클롭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야게이터의 콜을 기다리고 있죠. 아야게이터 예. 선수가 계속해서 드론 보고 있죠. 와, 그렇죠. 그치. 카메라 보자마자 바로 터뜨려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0초. 와, 그 와중에 창문 바깥 싸움도 가토라도 다시 한번 이겨냅니다. 오야스 알고 있어요. 뒤에서 찌르고요. 블랙레이도 아, 쉽지 않아요. 국민자리 위치에 있는데 이러면은 언덕쿠킹 아래에서 쿠킹을 해서 잡을 생각이죠. 어차피 허리 쪽은 우기맨이 잠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언덕쿠킹? 다만 그래도 시간이 지금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도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이 7초이기 때문에 예. 하나도 쉽지 않은 상황 동점입니다. 이 와중에 센스 있게 반대편
반드시 아래 그냥 버티컬 해야만 합니다. 제발 그냥 버티컬 해야 돼요. 그냥 쿠키스로 해야 되는데 좌우 그거 아야게이터가 지금 아래쪽 던져주는 그렇죠. 쿠키스로 봐주겠지만 하지만 그거 일단 야스가 오히려 역으로 잡아내 주었고요. 그렇죠. 반대편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언더 쿠킹을 들어와 주고 있어요. 자 일단 10초인데 포티드 디퓨저 일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 4대3 블링링이 다시 한번 이겼는데 주었고요. 3초 그린 눌렀어요. 창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1대2 아 근데 그렇죠. 캐상 선수 혼자 남아있는 상황 자고 아드레날린 쿨타임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캐상 아인튼 잡아내 주었고 자 일으켜 세워 이렇게 세웠지만 블랙레이가 마무리를 한 번 더 치워냈지만 아데달리 부스트 때문에 이거 지금 살아서 돌아갔고요. 여기 해체하면은 수탄이 하나 남아있긴 하거든요? 소리 이거 안 뽑을 것 같은데 무릎이 보이긴 했지만 프로는 페이크를 두지 않는다. 최고방까지는 공격팀이 점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전달이 됩니다. 오 완춘 네드론으로 봤으니까 너의 위치는 알고 있어. 중앙 계단 아래쪽에서 위쪽 앵글을 잠그고 있는 야스를 빠르게 잡아내는 성공하고요. 여기서 그래도 우기맨 교환. 자 그리고 네, 방패를 깨줄 수 있는 인원이 다행입니다. 저도 좀 아픈 상황에서 우기맨도 일단 스즈시에게 잡히고 말았고요. 강합니다 사이클롭스. 블랙레이도 어떻게든 네. 피해가면서 왔지만 야 사이클롭스 결국에는 역전에 내면서. 그들이 고른 마천루에서 승리를 따냅니다. 아 이러면은 마지막 3세트가 테마파크라는 점 예. 확실히 좀 의미가 깊기는 하죠. 리벤지 매치가 강제적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마에스트로 벤까지 해서 마무리가 일단 종료가 됩니다. 벤페이즈 군식스라든가 바리케이트 바로 부수면서 사이트 안쪽으로 진입해볼 생각이었죠. 자 개성! 일단 아야게이터 빠르게 잡아내주면서 시작은 좋게 갑니다. 다만 이제 저기서부터 충격 수단 작업을 워낙 많이 하다가 당해봤기 때문에 오 근데 소마이트 잡힌 너무 커요. 시간이 많이 끌리네요. 일단 기본 카메라 먼저 파악을 못했습니다. 블랙레이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드로닝 했을 때 알았던 것 같은데 이러면 블랙레이 선수는 예. 계산까지 마무리를 지어내주고요. 우기맨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 블랙레이 결국 마무리가 지어지긴 했지만 이건 진짜 아무리 야스 선수라고 하더라도 안 싸워주죠? 얘는 싸워줍니다. 그렇죠. 사이클롭스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친구들은 그래도 싸워줘요. 카페와 더불어서 현금 로테이션 벽 푸시 함께 진행을 합니다. 와 야스 여길 그냥 넘어왔어요. 복도를 이거 뚜벅뚜벅 걸어 난간을 진짜 걸어서 올라온 거거든요. 앵글까지 하나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휴게실에서도 볼 수 있잖아 충분히. 하지만 아 디퓨저가 드랍이 되기는 했는데 시간이 20초밖에 남진 않았거든요. 물론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선멸로 가거나 누군가 한 명은 주스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론으로 보고 있었죠. 어린이집 클리어 이러면은 남은 시간은 10초. 달린 디퓨저 졌습니다. 여기서 위험해요. 방패 뒤는 또 잡지는 못했고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오는데 성공했고요. 대상. 설치 진행하게 됩니다. 2초. 때마침 기압탄도 너프 패치가 받았기 때문에 저 그대로 뒀으면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황금 보관실도 마찬가지고요. 다섯 명의 모든 인원들이 동쪽에서부터 푸시를 진행합니다. 수지씨 조심조심 걸어오고 있던 린을 또 잡아냅니다. 곳에 몰려 있거든요. 와 수지씨 이쯤 되면은 오늘 SMG들이 뭔가 큰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수지씨입니다. 하지만 네 블랙레이가 그만 잘해. 내가 먹을 거야. 하지만 원웨이 푸시 일방향 푸시이기 때문에 본인의 루트는 이미 계산이 되어 있고요. 아 또 둘러쌉니다. 아 가토라다 샷건으로.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제 뭐 카페 쪽으로 인원을 뭐 한두 명 정도 돌리면서 2-3으로 민다던가 뭐 이제 발효소 폭약을 활용을 하면서 충격 술탄도 충분히 회피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블레이 우기맨을 먼저 잡아내주고요. 아 지금도? 노란핑이 찍혔죠. 지속적으로 치르게 주차를 봐주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충격 술탄으로 마무리 충분히 날 수 있는 담원기하고요. 수류탄 좀 길게 던져보았지만 아이리터가 잡히진 않았습니다. 짧게 에이디스 와 야게이터 기어서 피킹을 반대편 인원을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네, 결국에는 교환. 와, 여기 이터가 마무리를. 예, 무기고 아련실에서 두 점째 스코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발키리 치르게 주시자가 활용이 됐고 휴게실쪽 견제를 들어가고 있고요. 본인들이 못 쓸 바에야 적어도 상대도 못 쓰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아, 이번에도 네, 이러면 칸문 인원을 풀어냈어요, 휴게실. 심지어 카페 계단을 올라가면서 양각 푸시를 해보려고 했던 린이었지만 이게 웬걸 아래쪽을 먼저 잠그고 있었던 아야게이터가 있었습니다. 네. 와, 사이클롭스. 아, 이렇게 되면 4대1 테마파크라는 맵이 탄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인원 걷어내기. 오, 이렇게 오, 진짜 5대4가 네. 됐습니다. 이제 시간 많이 끌었고 드론도 두 개나 태웠습니다. 오! 선수도 센스 있게 언더쿠킹 한번 들어오자마자 카페는 벗어 두고요. 예. 아, 블랙레이 여기서 아케이드 복도 쪽을 런아웃을 하면서 와, 블랙레이 이미 두 명이나 인원을 잡아내고 난 다음에 뭐,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숫자는 없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상 선수가 현재 실종. 난이 나쁘게 들어가고요. 그거 동시에 린이 들어가면서 아 캐상이 들어가고 천천히 잡아내주고요. 남은 거는 수류탄 10호 없는 아니 로테이션 만들어 졌거든요. 근데 깜짝이야. 잡으러 와요. 잡아냅니다. 캐상. 자, 일단 4대2 정말 다행인 게 진짜 2대4여야만 지금 그냥 난리 나고 있는데요. 화장실 쪽에 라이톤 하면서 아 스모크가 잡혀요. 그거 중에 자, 잘 찌르고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약물 뒤에 린이 버티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첩첩포가 빵 하면은 큰 데미지. 아, 린 등이 굉장히 뜨뜨미지근해졌습니다. 범퍼카로 밀어올 거를 생각을 하고 충격수탄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링을 가져오면서 약물 저장실 푸시를 들어가고 있는 사이클롭스. 네. 그 와중에 다시 한번 용상으로 돌아주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와, 사이클롭스 공격의 시작이 굉장히 좋은 사이클롭스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기본캠을 우회하면서 펄스를 잡으러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펄스 잡으러 한번 좀 쭉 가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마지막 감지기. 네, 그도 심장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해냈습니다. 네, 그가 카메라에만 안 찍힌다 뿐이지. 설치킷은 블랙레이 선수가 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덫은 대신 제거해주고 연막 슬슬 네. 던져줘야 되는데 아니튼 연막 지금 다 썼네요? 아, 팀 모습이 보입니다. 아, 열어뒀던 앵글이 오히려 조기대에서 돌아오는 상황. 10호도 사용이 되었고요. 아직 린의 10호가 남아있기는 해요. 자, 설치 들어갑니다. 연막이 따로 설치되고 이러면 아르사크 설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40초가 남아있지만 네. 설치를 들어갈 수 없고요. 자, 캐상의 펄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냈던 약물에서의 담원기합니다. 오오오. 어차피 이제 사이클롭스 입장에서는 야스. 그 아니툰 선수의 연막이 큰일 났습니다. 사이클롭스 됐어요. 약물을 완벽하게 먹어낸 것도 아니죠. 됐어. 그렇죠. 약물에도 아직 린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좀 쉽게 게임을 해보려다가 와, 아, 예, 아우. 일단 혼줄이 나고 있습니다. 너무 뒤가 없는 조합이었고요. 하지만 일을 만들어 놔도 한 명 혼자 남아있기도 하고. 자, 조심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일단 가스탄도 두 개나 남아있죠. 뭔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샌드위치가 돼버리죠. 이렇게 10초. 하나 둘씩 1보 전진하고 있는 아 아파요 아파요 아, 너무나도 아파요. 그 와중에 우기맨 가스 중독사 총알까지 박아버립니다. 이제 한 점 차입니다. 그래서 자, 30초 안 다 시작됩니다. 누가 먼저 보느냐. 어? 뒤로 돌아요. 못 봤나요? 못 봤어. 트레이드 야스 10호 블랙레이가 한 번 더! 잡아줬지만 살짝 미스난 우기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스탄 저희가 남았고요. 캐썸! 동점을 향해 담원기야! 이거 레펠 진입하는 거는 소리 분명히 들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잡아냅니다! 동점! 따라 붙습니다. 야스와 캐썸 코티드까지 이 친구도 함께 양각으로 푸시를 들어가고 있고요. 와! 이거 한 번 봤지! 아, 맥컬리 컬킨! 이거 핑크 써도 안 돼요. 네, 부스트를 써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같은 방식을 그래서 취하면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자, 이런 거거든요. 자, 교환 조심, 교환 조심. 아, 코치도 네. 너무 맛있다. 예. 그래도 킬은 우기맨한테 들어가고요. 그래도 아드레날린 다 썼고 버티컬 작업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튼 린 잡아냈고요. 그래도 아직 코티드가 살아있기도 하고 아 10호가 없는 게 확실히 좀 크긴 하겠네요. 더 이상 남은 가스탄 없습니다. 남은 시간 10초 가토라다 또 다운. 자, 하지만 사스듀오가 모두 잡혔고요. 10초 핑크 아드레날린 더 이상 없습니다. 실제로 2대3까지 만들어지고요. 자, 다운 이러면 사실 한 명 한 명 한 명 자 베스포인트 역전 다본기야. 약물에서만큼은 승리를 꼭 따내는 다본기야.
발빠르게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라이트온 수류탄과 함께 일단 그렇죠. 라이트온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버틸 수는 없었던 연막으로 코티드. 로테이션 잠궈 주고요. 그 와중에 캣상마저 발빠르게 잡힙니다. 네, 설치는 그렇죠. 끝까지 가나요? 이벽설 남아있는 뭐 C4 이런 게 없기도 하고요. 아니튠 DMR 활용해주면서 야스까지 끊어내줍니다. 네, 결국 잉의 이 번쩍임이 경기를 연장으로 그렇죠. 끌고 갑니다. 서마이트가 정말 잘해줬던 게 아직까지 카페에 대한 점유도 담원기아가 가지고 있는 상황. 반대편 따로 안 열고 코티드가 잡히면서 이러면 스모크 가스탄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스듀오를 가져가냅니다. 여기 칸델러도 퍼지고 있고요. 힙사리 피킹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 놓쳤어요. 설치 들어갑니다. 파악이 되었고요. 이 와중에 블랙네이머즈도 20포는 과연! 다운을 시켰는데? 린이? 자, 린 마무리를 지워주죠. 블랙네이가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워줍니다. 자, 재역전입니다. 저게 오히려 시간이 지금 너무 끌리고 있죠. 시간이 없어서 이거 제대로 체크 못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뭐 추가적인 플랭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랙네이 선수라도 생각을 했을 때는 린 선수가 저렇게 잠궈주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저 시간이 없고요. 자, 누워요. 순시도 굉장히 체력이 없는 상황이지만 자, 퓨저를 들어갈 때마다 아니툰 역시나 그렇죠. 해체킷을 따로 가져나오지 않았어요. 예, 3초, 2초, 1초. 자, 이렇게 결국 사이클롭스가 메이저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원기아는 아직까지 하나의 목숨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음 상대가 이제는 어떻게 되면은 뭐 한국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일단은 만들어지게 되죠. 예, 저 샌드박스가 일단은 치프스를 잡고 올라와야 된다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뭐 어찌됐건 이러면은 한국팀이 한 팀은 미래 이제 탈락하는 게 확정되었습니다. 예.